트레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바이오노트를 시작으로 NK맥스, CJCGV, 조일 알미늄, 대유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덴티움과 LRG 넥스원, 진에어, 오리온, 코미팜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어제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노트를 들고 오셨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시장에 또 이제 이제 IPO를 진행을 하면서 또 네. 이제 새롭게 좀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일단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IPO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좀 제대로 좀 공모가에 대한 산정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예상치 못하게 좀 흘러갔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저렴하게 좀 상장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공모가가 이제 9천 원 기준으로 좀 상장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희망 공모가가 지금 18,000 원에서 22,000 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낮은 금액으로 좀 반값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조금은 강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한 12% 정도밖에 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72만 주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또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밴드의 이제 절반 정도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경쟁률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이제 3.29:1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1 이런 청약률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장한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1조 한 500억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오노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지금 5,286억 정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은 바이오노트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노트 유통 물량이 적고 그리고 지금 희망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더 낮은 절반가량으로 지금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덴티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덴티움 얘기할 건데 제가 본의 아니게 한글 세 글자 종목을 그러니까요, 다 골랐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통일한 건가요? 본의 아니게. 네. 네, 덴티움부터 한번 볼 건데 사실은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덴티움도 네. 그렇고 사실은 꾸준하게 경기 침체 뭐 물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꾸준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11월에 임플란트 수출 실적을 보니까 한 6,300만 달러 정도 나갔더라고요. 수출이 나갔는데 전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한 21% 정도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수출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12월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아마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중국 쪽이 보면은 사실은 나이도 많이 먹어가고 있고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 거 소득 보니까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시장이 매년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임플란트 하면 항상 의료기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의료기 기가 중국의 이제 VBP라고 하는 중앙 집중식 구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
임플란트 쪽은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비용 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비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만큼 꾸준히 올라가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NK맥스 들어볼 텐데요. 오늘 조금 깊은 조정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오늘 시장에서 좀 뭐 바이오 쪽으로의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겹치다 보니까 원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과 함께 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살펴볼 때 지금 구간은 좀 매수에 대한 적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때 좀 매수에 대한 시점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NK맥스의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인 이제 NK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에 대한 투자를 또 이제 862억 원 정도를 또 진행을 하고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분율을 또 이제 높여가는 NK맥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NK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뭐 레고캠 바이오도 보시다시피 이런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 좀 나타나게 되면 사실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결과치도 좀 좋게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컨퍼런스에서 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좀 매수에 대한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K맥스 같은 경우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현재 구간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뭐 10월에 상승력이 좋았다. 그 상승폭을 지금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금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사실은 많이 상승했다. 최근에 네. 보면 다 조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이거 그냥 이제 방산주들도 거품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될지 말지는 사실은 모르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조금 중론으로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사실은 외교적인 긴장감은 지속이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됐어도 사실은 이미 전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최근 근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다가 좀 장시간 일어났잖아요. 네. 나머지 나라들도 계속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쵸. 군비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군비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경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사실은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르웨이, 사우디, 이집트, 말레이시아, 호주, UAE, 미국 이런 데 모든 지금 대륙들에서 사실은 수주 기대감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조금 저점 부근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갔다가 고점 가까이 가면 또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이 채용을 급격하게 계속 늘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네. 자 인력을 늘린다는 건 내년에 그만큼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방산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CJ, CGV입니다. 아바타2 보셨어요, 대표님? 아, 못 봤습니다. 아직은 안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CJ, CGV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하는데요. 네. 일단 아바타2 같은 경우에 일단 후기들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네. 일단 아이맥스 상용관과 이제 4DX 네. 상용관을 꼭 시청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관점들이 가장 많이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이제 표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10,000원 초반대 언저리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일단 4DX와 IMAX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0원 후반대 이 정도의 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표조차도 좀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타2에 대한 이런 흥행들이 좀 극장에 대한 새로운 좀 패러다임으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매출에 대한 기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가 자체에 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매출로 좀 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아바타2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2에 대한 이제
관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 이제 극장에 대한 사업자 1위인 완다 시네마와 좀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체결까지도 이제 CGV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CGV에 대한 매출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좀 점을 좀 부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이제 리오프닝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단행이 좀 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CB 물량에 대한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뭐 22,000원에서 26,000원 요 정도 구간 이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V 아바타 2 흥행과 함께 주가도 상승률 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CJCV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 진에어 함께 알아볼까요?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거의 한 4거래일 연속 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들어온다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82억 정도 예상 전망치가 나왔는데 기존 컨센서스 대비하면 조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15분기 만에 흑전입니다. 네,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게 저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가장 빠르게 회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4분기 때 일본 노선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은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항공료 가격도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해치가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전에 매출 비중을 보자면 진에어가 동남아가 한 44% 정도 됐고요. 중국이 9%, 일본이 14%, 국내가 22%였거든요. 근데 일본 14%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 게 회복됐는데 주가가 기존 대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아 쪽 노선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예약률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객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되면서 저는 1분기, 2분기 실적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 여전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진에어 최근에도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종목 조일 알미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양극박을 좀 이제 양극박에 들어가는 네. 이제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좀 납품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삼화 알루미늄 쪽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3자 이중으로 좀 받아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양극박에 대한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박에 대한 투자가 조금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또 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박이 또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키로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더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양극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알루미늄 쪽, 그러니까 양극박에 대한 원자재 쪽으로의 투자 협상까지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원 시스템즈의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 계약을 이제 얼마 전에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전기차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고용량과 안정성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양극박 쪽으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원자재 가격 역시나 상승을 좀 크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 최근에 뭐 리튬도 그렇고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동반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매출적인 기조에 대한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근데 2차 전지 투심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테슬라발 악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공존을 하고 있고 상승을 네. 하고 있긴 한데 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업이 좀 시작이 돼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반이 초반으로 좀 찍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2차 전지가 조금은 그래도 피크를 좀 달성하는 구간이 한 24년 정도가 네. 시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일 알비뇽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오리온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실적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
실적도 좋고 꾸준하게 진짜 11월부터 쉬지 않고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기관이 한 뭐 10거래일 연속 담았다가 또 이제 바텀 터치 받아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또 담고 있는데 내년에 사실은 이제 지금 뭐 FOMC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라는 이슈보다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사실은 내수 관련주들이 조금 안전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이나 뭐 음식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오리온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개 법인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에 매출을 보니까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33%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한 6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은 원가 부담이 지금 남아있는 시기거든요. 11월 달 정도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되고 있고 지금 국내도 거의 한 25% 정도 그러니까 판가를 조금 올렸는데 이게 조금 반영이 되면서 25% 정도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쪽이랑 베트남에서 꾸준하게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명절 효과가 일부 사실은 조금 선반영이 됐거든요. 내년 초반 것까지가.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중국 리오프닝은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뭐 여행,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오리온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대유, 비료 관련주입니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대유 일단은 뭐 본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라인게임즈라고 하면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가 같이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임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 속에도 불구하고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예상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했을 때 라인 게임즈가 한 1조 원 정도에 대한 가치를 좀 지녔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늘 대유를 들고 왔느냐? 대유가 지금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약 1000억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유가 지금 라인게임즈에 투자한 지분 자체가 한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의 이런 투자금을 좀 거액의 투자금을 좀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 같은 경우에는 라인게임즈가 일단 상장을 하는 수순을 지금 절차를 지금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유에 대한 값어치는 조금은 다시금 좀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락이 그러니까 라인게임즈에 대한 투자 소식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도 10%대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 접근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유까지 들어봤습니다. 본업보다는 라인 게임즈에 대한 기업 가치 기대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코미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겨울 시즌이 되면 조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겨울쯤 되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번씩 좀 창궐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기는 하는데 좀 공부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코미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동물 의약품 시장이 의외로 뭐 사람에 대한 의약품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동물 의약품 시장도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장 내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코미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수출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큰 걸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ASF라고 이제 약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백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항상 그냥 뭐 돼지 흑사병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항상 조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임상을 꾸준하게 하고는 있는데 1회 경구 투여해보니까 14일 이내에 거의 100% 항체가 생겼다라는 수치도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1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3년 내에 세계 시장에 확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사실은 베트남에서 ASF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베트남이랑 못 맞는 거, 못
믿는 건지 불안정하다고 조금 사실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에 3분기 때 흑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미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 보셨는데 조금 네. 네,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 가운데 탑픽 종목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규성 대표님의 탑픽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이제 어제 신규 상장한 바이오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피할 수는 있고요. 네, 어저께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쵸. 부분들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모가에 대한 절반 수준인 부분이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금에 대한 보유액이 엄청나게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조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자체는요, 뭐 1,800원 정도 이하이시면 충분히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12,000원 바로 하단이 11,950원 정도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만원 단위가 무너지는 9,900원 구간으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노트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길건우 대표님은요? 네, 뭐 저는 지네어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저희 채팅방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가냐, 실적이 예상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주변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 전에도 보면 항상 날씨 추워지면은 동남아가 거기는 또 항상 그때가 제일 날씨 좋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마 내년 상반기 매출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손절라인은 한 15,000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노트와 지네어까지 각각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종목 선별하는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